저는 파블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도 알려줬겠지만 전 지금 해외여행을 왔습니다. 근데 어제 그 도마뱀 하우스 개코랑 스킹크 도마뱀 종류 중 하나인 애 잡은 거 보여줬었죠. 이번에는 제가 이 나라에 사는 그린 애놀이라는 도마뱀을 잡으려고 하다가 넓적배 사막 위에 애벌레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넓적배 사마귀 같은 불완전 탈바꿈인 곤충들은 성체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넓적배 사마귀는 특징이 배가 넓적하고 그리고 애벌레 때는 배를 이렇게 꺾어서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제 동그라미 친 거 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얘들 넓적배 사마귀 애벌레는 가끔씩 이렇게 하다가 가끔씩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이렇게 배를 이렇게 펴기도 하는데, 넓적배 사마귀 애벌레는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 있을 때 배를 꼿꼿이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안 세웠는데 지금도 눕혔습니다. 지금 보면 배를 약간 세웠다가. 넓적배 사마귀 같은 경우는 왕사마귀나 참사마귀 같은 우리나라에 사는 사마귀보다 조금 더 달리기가 빠릅니다. 지금도 동그라미 친 부분 배 구부렸었죠? 지금은 폈네요. 지금은 완전히 배를 쭉 펴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 동그라미 친 부분 보시면 그거 배가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나방해볼래. 안 먹네요. 나방해볼래. 탁 올라탔다가 넓적배 사마귀. 지금 배를 그거 했네요. 배를 그거 세웠네요. 꼿꼿이. 아, 굴러간다. 넓적배 사마귀는 원래부터 우리나라에 살았던 게 아니라 이런 다른 나라에서도 사는 이유가 넓적배 사마귀는 다른 나라에 원래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괌 아니면 그런 곳에 살던 애거든요. 그런 더운 지방에 사는 사막이에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도 살게 되었냐면 지구 온난화 때문에 더워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배를 꼿꼿이 세우고 있잖아요. 왕사막이나 참사막이는 배를 이렇게 꼿꼿이 세우고 있지 않고 이렇게 배가 넓적하지도 않습니다. 왕사마귀나 참사마귀 같은 넓적배 사마귀가 아닌 사마귀는 배가 가늘고 애벌레 때 꿋꿋이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마귀가 넓적배 사마귀인데 배가 이렇게 꿋꿋이 세우지 계속 꿋꿋이 세우고 있지 않고 있다면 성체일 확률도 있습니다. 성체면 날개가 있죠. 근데 날개를 보통 때 접고 있어서 날개가 없는 걸로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면은 제 손에 비해 좀 작잖아요. 그래서 성체는 넓적배 사마귀 성체가 한 7cm 정도 됩니다. 넓적배 사마귀 성체 암컷이 7cm고 수컷은 4에서 5cm입니다. 성체가 얘는 암컷 애벌레 입니다. 종령이죠. 종령. 여기 나온 이 애벌레는 종령은 마지막 령이라는 뜻입니다. 허물을 한 번만 더 벗으면 성체가 된다는 뜻이죠. 성충. 자, 이제 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